33번 보겠습니다. 자, it is not always easy to eat well. 자, it is not이니까 항상 쉬운 게 아니래. 뭐가? 먹는 게 쉬운 게 아닌 거죠? eat는 뭐에서 뭐야? 가주어겠다. 그쵸? 가주어고, to eat, 이게 진주어예요. 그러니까 먹는 게 쉽지 않대요. well, 잘 먹는 거야. 언제? when you have a newborn baby. 자, 당신이 가지고 있을 때, 뭐를 가지고, a newborn, 새로 태어난 애기니까, 신생아가 있을 때 뭐 먹기가 만만치가 않단 얘기예요. 뭐, 애기 봐야 되니까, 그치? 애기 울고 이러니까 항상 안고 있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it can seem like you do not have time. 자, 그것은, 자, seem like, 뭐처럼 보일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당신이 do not have time, 시간이 없어요. to prepare, 자,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tasty, 맛있는, nutritious, 건강한, 영양가 높은 음식을, 혹은 even to eat them, 심지어는 그거를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음식을 준비할 시간, 그리고 음식을 먹을 시간, 이게 없는 것처럼 느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쵸? 맞아요? 시간, 어떤 시간이에요? to prepare 할 시간, 그 다음에 to eat 할 시간이에요. 자, 투 부정사 형사동법인 거죠. 그쵸? you will need to learn. 자, 당신은 필요가 있어요. 뭐, 배울 필요가 있을 거래. 뭐, the following trick. 다음에 trick은요, 뭐, 속임수란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앞에서 앵무새 나왔었, 앵무새 배웠었나? 거기에서 나는 뭐, 재롱? 이런 말도 볼 수 있고, 아니면 요령이란 말도 있을 수 있어요. 요령으로 쓰인 겁니다. 자, 다음에 요령을 좀 배워봅시다. 이런 얘기예요. try 해보세요. not to wait 기다리지 말란 얘기예요. 뭐 할 때까지 뭐 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뭐 이런 얘기예요. 뭐가 들어갈까? your baby가 아기가 cries 울어요. to be fed at night 밤에 자 feed의 과거가 pp가 fed죠. 그렇죠? feed fed fed니까 그러니까 이건 먹 feed는 먹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기가 먹여 먹임을 당해. 그러니까 밥 먹 아기가 밥 달라고 밤에 울 때까지 기다리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야. 이상하지 좀. 않아? You find 자 당신이 찾아요 a new recipe. recipe는요 우리 뭐 쿠킹할 때 많이 했었죠. 조리법입니다. for your meal. 그러니까 네 음식을 위한 새로운 조리법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지 맙시다. 뭐 이런 얘기 이상한 것 같아요. You're really hungry. 자 진짜 배고파요. to think about eating. 자 먹을 거를 먹는 거에 대해 생각할 때까지 진짜 배고픔을 느낄 때까지 기다리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네 번째. Your kids, 네 애들이요, finish, 다 먹어요, all the food죠, on the plate. 그러니까, 접시에 있는 걸 다 먹어 치울 때까지 기다리지 말아라. You feel like taking a nap. 자, feel like ing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feel like ing 하면, 멋있게 하는 거를 좋아하는 거예요. 멋있게 하는 걸 좋아하는 겁니다. feel like ing는. 그러니까, 뭡니까? take a nap은, 낮잠을 자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you feel like ing니까 taking이 됐죠. 낮잠 자고 싶어 하는 거야. after half a meal. 그러니까 많이 먹은 다음에 낮잠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아라 이런 얘기야. 지금 뭐가 제일 좋을 것 같아? 뒤에 게 좀 읽어봐야겠지. 여기까지 가서 모르겠지. 자, when you have a newborn baby. 자, 신생아가 있을 때 preparing food. 자, 음식을 준비하는 거는 will probably take. 자, 시간이 걸릴 거죠. longer than usual. 그러니까 평소보다 더 오래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쵸? 애기 보면서 음식하기가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거 아니야. if you, 만약에 당신이 start, 시작한다면 when you're already hungry. 이미 배고플 때, 배고파, 뭐 해야지 하고 시작할, 배고픔을 느낄 때 시작한다면 you will be absolutely starving. 자, 여러분은 절대적으로 be starving이니까 starve 하면 원래 굶어 죽다 이런 얘기거든요. 굶어 죽게 될 거란 얘기니까 진짜 죽는 얘기야? 아니, 배고파 막 미칠 거란 얘기인 거예요. before the food is ready 음식이 준비되기 전에 막 배고파 미칠 지경이 될 거란 얘기인 거예요.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고픔을 느낄 때 느껴 그래서 준비를 하잖아요. 그럼 시간이 어떻게 걸려? 더 걸리지. 보통보다 더 걸리기 때문에 음식이 다 되면은 무지하게 이때 배고픈 건데 이만큼 걸리니까 더 배고프고 이런 얘기인 거잖아. 그치? 이해 가시죠? 그럼 여기 딱 답이 나왔네. 몇 번이 제일 좋겠어요? 3번이 제일 좋겠지. 배고픔에 대해서 생각하기 전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 전에 음식이라는 얘기인 거잖아. 그러니까 배고픔을 느끼면서 음식을 하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 전에 시작해야 배고플 때 먹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자, when you are starving and tired. 여러분이 배고프시고 피곤하잖아요. 그럼 eating healthy, 자, 건강하게 먹는 건 is difficult,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밥때가 됐어요. 근데 많이 배고프진 않아. 그럴 때에는 보통 많이 먹는 걸 생각해요. 뭐 이렇게 균형 잡힌 식단을 생각해요. 채소도 먹고 뭐하고 있지. 근데 만약에 되게 배고파.
그러면은 그런 균형잡기 이런 거 생각해야 무조건 먹어 일단. 먹고 보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런 거 예를 들어가지고 뷔페집에 갔어. 근데 그냥 적당히 배고플 때 가면은 내가 먹고 싶은 거 이렇게 조금씩 먹잖아, 그렇지? 근데 무지하게 배고플 때 뷔페집에 가. 그러면은 일단 먹고 보죠. 딱 먹고 보면 배불러갖고 나중에 막 후식이니 뭐니 이런 거 눈에 또안 들어오잖아, 그렇지? 이해까지 무슨 얘기인지? You may want to eat. 자, 여러분은 아마도 뭐 먹을지 몰라요, 메이니까요. 먹고 싶을지 몰라요. Fast food, 그러니까. 기름진 패스트푸드나 초콜릿이나 쿠키나 칩스, 감자칩 같은 거 있죠? 그런 거를 막 먹고 싶을지 모릅니다. This type of food은요, 이런 음식은요, is okay, 괜찮대요. 때때로 가끔 괜찮긴 하지만요, but not every day. 근데 매일 괜찮은 건 아니에요. 이건 가끔 먹는 건 좋은데 맨날 이런 거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 영양소가 고르지 못하는 식생활을 하는 거, 그렇게 되면은 건강에 안 좋은 거지, 그쵸? 여기 보면은 우리 앞에 나왔을 때 앞에 부분에서 한 얘기가 tasty nutritious meals 이거예요, 그쵸? 건강하게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면 어떡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배고픔을 느끼기 이전에 준비해갖고 배고플 때 먹어야 건강해지는 거지. 배고파? 딱 느껴? 음식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애기 때문에. 그러면 진짜 되게 많이 배고파갖고 이때는 건강보다는 막 먹는 그런 거에 착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쵸?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네.